안녕하세요. 한상규입니다. 현대 모터 스튜디오 서울에서 더 뉴 아반떼의 안팎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현행 아반떼 CN7은 2020년 4월에 데뷔를 했고요. 그러니까 약 3년 만에 부은 변경이 됐습니다. 부은 변경의 핵심은 외장 디자인의 변화와 실내의 편의 장비 강화이고요. 그러니까 최근에 따른 현대차의 부은 변경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. 파워트레인도 기존과 동일하고요. 트림은 스마트와 모던, 인스퍼레이션 세 가지고요. 이번에 전시된 차 세대는 모두 인스퍼레이션 트림입니다. 참고로 개소세 3.5% 적용 시 스마트는 1,960만원, 모던은 2,256만원, 인스퍼레이션은 2,671만원입니다. 기존에 비하면 약 한 150만원 전후로 오른 것 같아요. 이미 사진에서 공개가 된 것처럼 더 뉴 아반떼는 인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. 그러니까 외장 디자인의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부분적으로 디테일을 바꾸면서 기존 대비 인상이 좀 더 달라졌어요. 가장 큰 특징은 헤드램프 같은데, 그러니까 기존에 비하면 헤드램프, 정확히는 방향지시등의 위치가 가장자리로 이동을 했죠. 기존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었잖아요, 방향지시등이. 그래서 약간 눈곱이라고 불렸는데, 그래서 실제보다 차가 좀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었죠. 근데 이 더 뉴 아반떼의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이 바깥으로 이동을 하면서 크기도 더 커졌어요. 그래서 실제보다 차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강조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방향지시등의 색상도 이게 약간 좀 노란빛을 띠는데 이게 제네시스와 약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. 참고로 헤드램프는 모던 트림부터 MFR 타입의 풀 LED고요. 인스퍼레이션에는 프로젝션 타입의 풀 LED가 적용이 됩니다. 그리고 전면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존 대비 차가 더 넓어 보이는 건데, 그러니까 실제 전폭은 동일하지만 디자인의 변화로 인해서 실제보다 차가 더 넓어 보입니다. 그래서 기존 대비 좀 더 와이드한 비주얼이 됐고요. 기존에 비하면 프론트 엔드도 좀 더 낮아 보입니다. 그리고 최근에 나온 다른 현대 차들처럼 새로운 현대 로고가 적용이 됐고요. 참고로 이번 행사에서 차 세대가 전시가 됐는데 이 파란색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. 후면은 앞쪽에 비해서 그 변화의 폭이 좀 더 적은 것 같은데 뒤에 봐도 여전히 멋있네요. 그러니까 아반떼급의 그 볼륨형 모델 치고는 뒤에 굉장히 좀 많이 접었죠. 그리고 이렇게 좀 꺾인 모습은 그 요즘에 람보르기니 약간 좀 비슷한 그런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 추세대로 머플러는 완전히 안 보이게 처리를 했고요. 이제 장식조차도 없습니다.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키너지 GT, 사이즈는 둘두루의 45와 17입니다. 예, 아반떼 부은 변경의 실내는 사실상 기존과 동일합니다. 그러니까 새로운 색상만 좀 추가됐고요.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게 이게 세이지 그린이라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색상인데 이게 지금 실내에서 봐서 잘 확인이 안 되는데 뭔가 약간 좀 연한 그린이에요. 그래서 기존에 아반떼에도 약간 하얀색이 있었잖아요. 또는 그 베이지 같은 거. 그거보다 실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더 고급스럽긴 합니다. 참고로 이 세이지 그린 같은 경우에는 시트 옆에 아반떼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아반떼의 시트에 그 아반떼라고 새겨져 있는 거는 이 차가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. 더 뉴 아반떼는 실내 디자인은 기존과 거의 같은데 편의 장비가 좀 더 추가가 됐습니다. 근데 하드웨어, 예를 들어서 이런 모니터 사이즈나 계기판은 기존과 같고요. 요즘에는 10.25인치가 거의 최하 사이즈인데 아직까지 10.25인치를 사용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이 모니터가 비율 때문에 다른 10.25인치에 비해서 좀 유독 좀 작아 보이네요, 아반떼는. 그러니까 이게 같은 10.25인치라고 해도 투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좀 커 보이거든요. 근데 아반떼는 이게 좀 유난히 좀 작아 보입니다. 이게 양쪽 사이드에 그 검은색 베젤이 좀 많아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안쪽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이제 기존과 같고요. 근데 편의 장비가 좀 더 많이 추가가 됐죠. 그러니까 빌트인 게 발레 모드, 디지털 키2 같은 경우에도 들어갔고요. 그리고 설정에서 차량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ADS라든가 클러스터, 공조, 시트 이런 기능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기존과 하드웨어는 같은데 편의 장비는 조금 더 늘어났다. 참고로 지금 보시는 차는 이 실내가 인스퍼레이션이고요. 그래서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차보다 하이트림보다 좀 더 그 편의 장비가 더 많죠. 이번에 새로 추가된 편의 장비 중에 하나가 어라운드 뷰인데, 그러니까 이 어라운드 뷰가 기존에 없었죠. 근데 이번에 새로 추가됐습니다. 그래서 이 어라운드 뷰 같은 경우에는 뭐 상위 모델과 모니터는 작지만 이 기능이라든가 화질은 거의 같고요. 기본 2분할입니다. 이쪽이 위에서 내려본 탑뷰고 이쪽에 이 그림 있잖아요.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360도를 다 돌려서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앵글을 누르면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앵글 달리해서 볼 수가 있고, 여기는 설정입니다. 모니터 사이즈가 실제보다 좀 작아 보이는 거 아실 수가 있는데 이 센터패시의 디자인은 지금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나온 다른 현대차에 비해서도 이 센터패시야 또는 공조 양치가 뭔가 눈에 좀 잘 들어오는 위치고, 심지어는
시트에 앉아서 이렇게 팔을 뻗을 때 굉장히 손에 좀 잘 닿습니다. 그래서 이런 디자인 자체는 아직도 굉장히 좋은 게 아닌가. 그러니까 따로 외장 디자인처럼 크게 변경할 구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여기 같은 경우에는. 그리고 기존처럼 여기 이 손잡이 있잖아요. 이거는 이렇게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. 이게 기존에는 약간 좀 그 호불호가 갈렸는데 아직까지도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 뭔가 좀 안정적인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상대적으로 아반떼 자체가 이게 큰 차가 아니다 보니까 실내가 조금 더 좁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꾸 흔들면은 소리가 아주 약간 나는데 이게 주행할 때 그 잡소리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. 그리고 이 앞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. 기어 셀렉터는 여전히 레오 방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아직도 이 레오 방식을 사용하시는 또는 선호하시는 분이 많은데 레오 방식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. 이쪽에는 드라이브 모드와 카메라 그리고 파킹 브레이크 버튼이 있습니다. 이 컵홀더의 경우는 기존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는 차에는 이런 방식이었죠. 컵홀더가. 그래서 이 컵홀더가 뭔가 기능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들어 올리면은 이 컵홀더가 갑자기 굉장히 깊어지죠. 그러니까 이 컵홀더 바닥이 2단계예요. 아, 참고로 실내 무드 조명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에 한 줄만 들어갔고요. 색상은 폴라 화이트와 문 화이트, 아이스 블루, 오션 블루 등이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다른 차들처럼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 있고요. 또는 어두운 곳 주행 시 밝기 낮춤, 그리고 과속 안내 연동 기능이 있습니다. 확실히 차는 트림에 따라서 실내의 분위기 또는 소재가 다른데 이 차가 인스퍼레이션이어서 생각보다는 림에 적용된 소재 이런 가죽들이 괜찮은 편이에요. 예를 들어서 이 림에 적용된 가죽도 그러니까 아반떼 측으로는 이게 괜찮은 편이 아닌가 싶고요. 그리고 기존처럼 스포크의 버튼은 그 위치는 동일합니다. 그러니까 오른쪽이 ADS예요. 그러니까 아직까지 현대기아는 이게 차종마다 이 버튼의 그 위치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계기판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디자인이 변경이 되고요. 그러니까 노멀, 에코, 스포츠, 스마트 크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 드라이브 모드가 있죠. 그리고 요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립 컴퓨터를 비롯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지금 보시는 차의 시트는 세이지 우드고요. 가죽 자체는 구형과 달라진 게 없는데 이 차는 저 세이지 우드여서 가이오 소재가 들어갔죠. 그래서 느낌이 다른 차에 비해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. 참고로 아반떼는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저 대시보드라든가 이 도어 트림 쪽에 요 소재가 그러니까 우레탄까지는 아닌데 약간 좀 부드러운 그러니까 적어도 기존 대비해서는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. 트렁크는 여전히 수동이고요. 이 버튼 누르면 딱 요만큼만 열립니다. 그리고 기존처럼 여전히 트렁크 안쪽에 이 손잡이가 없어요. 그러니까 보통 손잡이가 대부분 있잖아요. 손잡이가 아직까지 없습니다. 예, 지금 보시는 차도 똑같이 인스퍼레이션이고요. 색깔만 다릅니다. 이 차는 검은색인데 아, 또 이게 안에서 보니까 또 검은색이 괜찮아 보이네요. 좀 전에 세이지 그린 보면은 이거 괜찮네? 신규 색깔? 그랬는데 막상 또 실내에 보니까 또 검은색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, 오히려. 지금 이렇게 번갈아 보니까 이 검은색이 그 아반떼 이 실내 디자인에 더 좀 잘 어울리는 색깔이 아닌가. 그리고 뭔가 아반떼보다 좀 더 그 급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색상이에요. 예, 이렇게 간단하게 아반떼 부분 변경 모델을 둘러봤고요. 시승에는 아마 다음 주에 할 것 같아요. 그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